어이구 씨, 이랬다. 네, 저희 이제 일구십구역 도착하기 정확히 1시간 40분 전입니다. 제가 한바트 4일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지금 저희가 이거 유튜브를 찍는 이유가 남기현씨 전화가 통기회가 안돼가지고 2시간이 지금 늦어있는 거니까 4시간 전부터 짐을 쌌다고. 저희는 다 공개가 돼가지고 시간이 여기 시차에 맞게 적용이 돼 있는데 이 시계 만에 지금 뭐 한국 시간? 그러니까요? 심지어 10시 그 시간이에요. 블라디보스토크. 굉장히 일찍 지금 짐을 쌓아가지고 1시간 반 정도 남은 거니까 이런 영상을 찍을 시간을 귀하게 제공하셨는데. 아 근데 진짜 남기 형이 되게 초조했어요. 우리가 너무 여유로운데 남기 형이 너무 초조해서 왜 저 형이 저렇게 초조한 사람이 아닌데 항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아까 왜 신들이 너무 안 차고 여유있어. 아니 근데 나는 지금 싸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차고 있지? 오늘 일정이 좀 보이네요. 원래는 도착을 하면 저희 또 다른 멤버인 이상혁 씨가 저희를 만나고 했는데 상혁이가 지금 여기 오는 비행기가 딜레이가 되어주면 기준 연착을 이루고 왜 연착했어요? 지금 시베리아 일구십구역 중에 산불이 굉장히 크게 났어요. 얼마 전에 연기가 아직 좀 많이 남아있어가지고 비행기 뜨는 게 좀 지연 이유가 공기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가지고 상혁 씨가 하기로 했던 거를 남기 씨랑 인식 씨가 직접 하러 갈 거고요. 저희는 그 짐을 갖고 일단 한식당 예약을 해가지고. 아 이거 방송이 좋네요. 인식 씨라고 해서. 그죠 성규 씨? 그렇죠. 저는 책임 못 지워 나갔네. 저희가 한바퀴 3일 동안 겪은 힘들던 적은 것을 좀 이야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이야기하시죠. 우리가 이제 일구축구역에 내려서 2박 3일 동안 생활을 하고 다시 기차를 타는데 다시 기차 탈 때 나는 이제 딱 계획을 어떻게 세워서 어떻게 기차 생활을 하기 위하여 그 전에 준비해야 할 짐과 이런 모습인데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형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멤버를 잘 짜서 오셔야 돼요. 이런 기차 여행은 사이가 멀어지거나 급속도로 좋아지고 옆 사람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 이렇게 사는 게 없는데 특히 좀 힘들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그냥 샤워 진짜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 아니 돈을 돈 190 190 룰만 지불하시면은 되게 편하게 이용하셔도 되고 3,000원 정도? 네 3,000원 그리고 걱정하시는 건 화장실이 그렇게 더럽지 않습니다. 더럽지 않아요. 물도 잘 안 더럽고 뭐 얼굴 씻고 뭐 여름에 남자분들은 뭐 머리 간단하게 물 묻히는 정도로 걱정 안 하셔도 아무튼 씻는 거에 두려움은 없으셔도 돼요. 이거 뭐 유튜브 마지막에 하는 거 있어요? 저희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아니 맞죠. 이거 편집하는 거 다시 한번 그때까지 다 그렇게 할까요? 아니 이거 이제부터 좀 빨리 하자고. 저희 내용이 좋았으면 좋아요와 구독 안녕. 안녕하세요. 아, 왜 자꾸 시키는 거야? 왜 시키는 거야? 뭐야, 내가 언제 그렇게 해?